안녕하세요. 하이패스쿨TV입니다. 자, 오늘은 유튜브에다가 문의 주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답변을 차례로 한번 달아볼까 해요. 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창업 절차에 대해서 영상을 올린 적이 있어요. 단미사료 제조업에 대한 얘기를 네. 올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링크를 오른쪽. 제가 지난번에요. 되게 당당하게 네. 오른쪽 링크를 저의 기준 오른쪽이라고 했더라고요. 원래 구독자님들의 기준 오른쪽은 이쪽인데 저거 당당하게 오른쪽 링크 이렇게 말씀드려가지고 그랬군요.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이쪽에 네, 링크를 네. 걸어놓을 테니까 거기 한번 확인해봐 주시고요. 거기 영상 밑에 댓글로 구독자분들께서 문의 주신 내용들에 대해 하나하나 저희가 답변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요거였어요. 자, 오프라인. 제가 수제 간식집을 오픈을 했어요. 네. 그러면 오프라인과 온라인 판매 중에서 무엇을 해야 하며 어떤 거가 더 손님이 많이 이제 찾으실까요? 라고 하는 거에 대한 질문이 있으셨었거든요. 네,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각 매장마다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오실 때부터 저는 온라인으로 창업을 하고 싶어요. 오프라인으로 창업을 하고 싶어요. 정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무조건 저는 개인적으로 오프라인 창업을 먼저 추천을 드려요. 자, 오프라인 창업은 매장에서 제품을 만들면 되거든요. 그래서 매장을 채서 제품을 만들어가지고 자, 여기 사세요. 이렇게 해서 놓으면 끝이에요. 근데 이제 온라인 같은 경우에 매장에서 픽업을 하는 부분,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네.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온라인상에서 보고 구매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온라인상에서 이 제품이 돋보일 수 있도록 사진을 찍어야죠. 그렇죠. 사진을 찍고 이거를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가지고 홈페이지를 관리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거를 택배 배송을 하실 때 이제 포장은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오프라인 매장은 그런 경우들도 있잖아요. 지나가다가 물론 내 매장이 정말 번화가에 가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번화가에 가게 되면 임대료가 비싸겠죠. 그리고 조금 이면도로에 오게 되면 임대료는 조금 저렴하겠지만 좀 사람들이 좀 덜 오기도 하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한 번이라도 볼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하면 지나가는 사람이 그냥 우리 가게에 들어올 수도 있어요. 이게 뭐지? 이러면서 궁금하면서 안에서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매장에서 움직임이 있어야지 사람들이 들어오거든요. 아, 그렇죠. 그래서 계속 봤을 때 뭔가 하고 있어야 돼. 없으면 정적인 건가? 매장은 들어가기가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안 들어가게 되거든요. 되게 신기한 게 보면 어떤 매장에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이게 뭐지? 이러면 이제 우리가 군중심리 가서 보고 싶잖아요. 그게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매장에서 막 움직이게 되면 사람들이 들어와서 구경이라고도 하고 뭔가로 구매를 하는데 온라인 매장은 나 여기 있어요로 정말 미친 듯이 외쳐야지 있잖아요. 그럼 내가 SNS를 정말 잘하던지 아니면 돈을 많이 투자해서 광고를 할 수 있다던지 그게 돼야 되는데 대부분 초기 창업자들은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펩푸드로 창업을 하시게 되시면 어쨌든 간에 공간은 반드시 필요하니까 그러면 어차피 필요하다고 하면 그래도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볼 수 있는 그런 매장을 하나 찾으셔가지고 거기에서 오픈을 하셔서 추후에는 반드시 또 SNS나 온라인 마켓 이런 거는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요게 오프라인으로 하셨다가 이제 정비를 하면서 온라인으로 점차 넘어가는 걸로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동네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떤 동네는 매장 장사가 되게 잘 돼 유동인구가 많아 하면 저희 사장님들이 그쪽에 치우치세요. 그러니까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 위주로 치우치세요. 근데 이제 내가 하다 보니까 야 온라인에서 반응이 오는 것 같아. 그럼 또 이제 우리 사장님들이 온라인을 열심히 하시고 막상 매장에 갔는데 간식이 없어. 저희 선생님들이 가끔씩 염탐하시잖아요. 저희 선생님들이 또 가가지고 다른 창업하신 분들을 이제 뭐 시장 조사차 갔다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그 선생님들이 하신 얘기가 선생님 매장에 갔더니 물건이 별로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은 거의 온라인으로 판매를 많이 하시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온라인, 오프라인 할 것 없이 처음에는 우선은 오프라인으로 시작을 했다가 온라인으로 진출을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게 됩니다.
자,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요번에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 선생님들이 반려동물 시장은 코로나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잘 되고 있어요. 맞아요. 잘 되고 있고 전 세계적인 그런 시장의 흐름 이런 것들의 뭐 리포트 이런 것들이 나올 때도 반려동물 시장은 너나 할 것 없이 성장하고 있어라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요. 처음에 코로나가 터졌을 때 2단계까지는 선생님들이 우리 선생님들이 오프라인 매장하시는 분들이 콧방귀 꼈었어요. 별로 그렇게 타격이 없는 것 같아요라고 말씀하셨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3단계, 4단계가 되면서 확실히 체감을 하세요.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오프라인 말고 온라인으로 하시는 분들은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래서 매출이 오히려 증가를 했어요. 그럼 이런 추세를 보게 되면 코로나가 금방 종결될 것 같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코로나가 끝나면 또 딴 게 뭔가 오고 이렇게 하면 온라인 시장은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추천드리는 건 온라인은 기본으로 하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빠른 배송을 되게 많이 요청하시는 맞아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마포다방 운영을 할 때 했었었는데 간식을 이제 라이더 분들이 배달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전화가 와요. 아, 저 오후 3시까지 강아지 케이크, 뭐 간식 이런 거 주문하고 싶은데 배달이 가능한가요? 이렇게 연락이 오시면 이제 예약을 거는 거죠. 그래서 저희 선생님들 중에는 하루에 나올 간식을 라인업 이렇게 해가지고 아침에 공지하세요. 몇 시에는 뭐 나오고 몇 시에는 뭐 그렇게 나오고 우리 빵집처럼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공지를 하면 이제 내가 오늘 주문할 것 이렇게 체크해가지고 전화해서 주문을 하시잖아요. 근데 요즘에 또 결제도 되게 수월해졌어요. 간편해졌어요. 그래서 뭐 카카오페이나 아니면 네이버페이나 이런 것들로 그냥 돈을 쑥 보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인스타라든지 블로그에서도 카드 결제가 용이하게끔 되게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조금 판매를 할 때 하나의 채널보다는 다양한 채널을 구비를 하셔서 여러분들이 판매 루트를 좀 다양하게 오픈해 놓으시는 것들이 필요로 합니다. 자,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다음에 이 부분은 조금 더 자세하게 길게 이제 촬영을 한 번 더 해가지고 더 추가적인 내용을 보충을 해 드릴게요.